국에만 밥이나 또는 미리 국에 밥을 말아 끓인 음식, 바로 국밥입니다. 재료 또는 많은 방법, 붓는 장국, 얻는 고명에 따라 3, 40여 종류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국밥들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국밥 맛보러 떠나봅니다. 먼저 충주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자, 오도도도도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요, 따끈한 국밥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국밥을 먹을까 합니다. 그나저나 소고기가 들어간 국밥을 먹어야 될지,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밥을 먹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아, 어떻게 되죠? 둘 다 먹으면 되잖아요. 둘 다 먹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저와 함께 국밥 드시러 가실래요? 전통시장답게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저를 유혹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맛볼 특별한 국밥은 어디? 국밥 산매경에 빠진 손님들, 여기저기에서 후루루 후루루 소리 가득합니다. 이건 진짜 드셔봐야 하네. 국물이 너무 담백하고요, 시원하고요. 담백하고 시원하다는 이 국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슨 국밥일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가게 뒤편에서 한창 육수를 준비하는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마솥에 푹 삶아낼 육수용 뼈를 넣고요. 거기에 또 다른 육수 재료가 들어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손님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요. 여기는 어떤 국밥이에요? 네, 여기는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국밥이구나. 네. 아니, 네. 여기 지금 뭘 넣으신 거예요? 네, 여기는 저희는 돼지 사골뼈만 넣고 한약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한약재가 들어간 돼지국밥. 네. 맛이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돼지잡뼈와 인삼, 황기 등의 한약재를 넣고 푹 끓인 육수. 이 육수가 바로 이 집 국밥의 맛의 비결. 완성된 육수를 준비한 뚝배기에 담아 끓이고요. 국밥용 돼지 앞다리살을 손질해 육수를 부은 뚝배기에 넣어줍니다. 이것은 바로 인삼? 이 정도면 국밥이 아니라 보약 아닌가요? 그 밖에 대추와 파, 부추까지 준비합니다. 준비한 재료를 육수 안에 다 넣어주고 보글보글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가만, 그런데 왜 인삼까지 넣죠? 냄새도 잡고 몸에 건강도 좋아지라고 대추하고 저기 인삼 넣어요.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100점 만점에 100점! 이 소리는 인삼 넣은 돼지국밥이 팔팔 끓는 소리입니다. 오늘도 돼지국밥 완성! 아유, 이 한약재로 만든 돼지국밥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또 뭐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네, 간을 전혀 안 합니다. 저희는 나올 때 예? 간을 우선 새우젓으로 조금 이렇게 넣고 새우젓을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저 들깨가 있습니다. 네, 들깨로 간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추도 간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아~ 네, 부추를 예, 양념이 안 되어 있는 예, 양념이 안 돼 간이 안 돼 있는 거라 저분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어서 간에 맞게 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 이러면은 끝인가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맛있게 먹는 방법밖에 네, 없고요. 네.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구수하고 비린내 진짜 안 나네요. 네. 국물 맛에 이어 이번에는 국밥에 들어간 고기 맛을 봅니다. 젓가락으로 살코기를 듬뿍 집어 입안에 넣어봤는데요. 우와, 맛있다. 비계를 버리고 한약재를 넣음으로써 충청도민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합니다. 살코기에 씹히는 그 감이 정말 좋거든요. 네, 저희 고기는 하순 국내산 돼지고기를 해서 고기 네. 육질이 부드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옛날에 뭐 순댓국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네. 비계를 이렇게 골라 먹는데 네. 그럴 필요 없이 여기는 국밥 자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 본격적으로 먹방 들어갑니다. 국밥 안에 든 고기를 먹고 씻고 삼키고 밥 말았어 먹고 씻고 삼키고 어느새 싹 비었습니다. 가게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분들이 국밥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어린아이 입맛에도 안성맞춤. 순대국밥 먹다가 돼지국밥을 먹어보니 참 맛이 독특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삼도 좀 들어가 있고 그 향긋한 그 맛이
끝내줍니다. 여기 돼지국밥은 일단 기름이 없어요. 담백하고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도 아무 저 반응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국밥. 인삼이 들어가 몸에도 좋고 무엇보다 맛 좋은 돼지국밥이었습니다. 충주 돼지국밥에 이어 이번에는 오창으로 떠납니다. 이 집에서는 소고기를 이용한 국밥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빨간 국물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이건 무슨 국밥일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제가 그 뜨끈한 국밥을 좀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어떤 국밥이에요? 아, 저희는 수구레 국밥집이에요. 수구레 국밥이요? 네네, 보여드릴게요. 오. 우와, 이게 수구레예요? 네네, 이게 수구레예요. 근데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뭐 수구레요, 허리를? 왜 수구레죠? 이게 뭐죠? 수구레는 소의 가죽과 지방육 사이에 있는 특수 부위인데요. 소 한 마리에 2kg밖에 안 나오는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구레! 지방이 적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많아 관절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특수 부위랍니다. 수구레 국밥 요리 역시 육수 만든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주방에 3개의 가마솥이 있고 그중 2개의 가마솥에서 한우사골과 잡뼈를 넣고 육수를 우려냅니다. 하나는 국을 끓이는 데 쓰고요. 2개는 사골 육수를 우려내는 데 쓰거든요. 그러면 하나 중에 2개 중에 하나는 사골 육수가 진한 게 있고 약간 덜 진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섞어서 쓰면은 더 국물 맛이 진하고 담백해지기 때문에. 비어있는 가마솥에 콩나물과 얼갈이, 파와 물을 넣습니다. 거기에 느타리 버섯과 특제 양념을 넣어주고요. 다른 가마솥에서 팔팔 끓인 사골 육수를 부어줍니다. 일부러 맵지 않게 고춧가루로 매운 것을 조절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담백한 맛을 위주로 그렇게 내고 있어요. 사골 육수에 국밥 재료와 양념장을 넣어 2, 30분간 끓여주면 수구레 국밥 국물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뚝배기에 수구레와 소고기 볼살을 넣은 후 완성된 국물을 부어 한 번 더 끓여주죠. 버글버글 뚝배기가 끓어오르면 소 특수부위 수구레 국밥 완성입니다. 반갑다 수구레야. 오, 맛 좀 보자 수구레 국밥. 뭔가 그 향이 벌써부터 그 구수한 향은 나요. 이게 뭐 따로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만든 특제 소스에. 예. 아, 그게 소스예요? 간장이거든요. 네네. 건더기를 먼저 소스에 예. 찍어서 드신 다음에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더기를 여기다가 찍는 거예요. 네네. 난생 처음 먹어본 수구레 맛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식감이 야들야들하네요. 네네. 소스에 찍어 먹으니 내 입맛에 딱 좋아. 쫄깃한 식감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 수구레 참 맛있구나. 아니, 제가 예전에 네. 그 선지해장국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거랑 맛이 비슷하면서 또 사골 맛이 되게 깊네요. 저희는 선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선지를 따로 삶았다가 거기에 추가해서 넣어드려요. 그냥 아. 예, 딱 선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선지 좋아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그냥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수구레구나. 네네. 야, 고맙다 수구레 국밥. 네. 썰렁하다고요? 그럴 때 바로 이 수구레 국밥 한 그릇 딱입니다요. 국에 밥 말아서 입안에 국밥 한 숟가락 넣는 순간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고 또 하루 살아가 행복한 기운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저희 수구레 국밥은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술 드시고 난 뒤에 해장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가족분들끼리 외식하러 오실 때 들리시기도 하고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어린 아이들부터 다 좋아합니다. 와, 야,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요, 이렇게 콜라겐이 듬뿍 담긴 수구레 국밥으로 뜨끈하게 겨울하세요! 국밥!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운 날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배고플 때 든든하게 허기를 달래주고 무엇보다 힘차게 살아갈 기운을 얻게 하는 맛있는 국밥 한 그릇 어떠신가요?